수술 가볼까? 살려주세요. 호랑이 사전에 살려달란 말은 없다. 그렇지? 잡아먹겠다는 말만 있을 뿐. 어흥! 널 잡아먹겠다. 어떡하지? 맞아.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 그랬어. 어? 날아가는 곰이다! 곰? 곰이 날아가? 어디? 물의 문. 어미 뭐? 왜 어미 못 잡아 나왔지? 너 곰이 어디 날아가? 감히 날 속여? 정말로 잡아먹겠다. 아! 아이, 깜짝이야. 깜짝 놀랬잖아. 형님이라니? 실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형님을 낳으셨는데. 글쎄, 제 형님은 호랑이였다고 합니다. 뭐? 호랑이? 어머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호랑이를 키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숲에 형님을 놓고 가셨는데 이렇게 살아계셨다니. 에이, 말도 안 돼. 혹시 감기에 걸리시면 기침을 하지 않나요? 하지. 저도 그랬거든요. 그래? 또 밥을 먹으면 방귀를 끼지 않나요? 끼지. 역시 형제는 닮는다고 하더니 제 형님 맞으시군요. 형님, 잘 맞으세요. 내 얘기를 듣고 보니 아우가 맞는 것 같다. 아우야. 그래, 어머님은 건강하시고. 어머님은 형님을 그리워하시다가 그만 작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. 어머니! 형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줄 알았으면 어서 가서 이 소식을 제 처와 아이들에게 알려야겠어요. 그래. 내 조카들 보러 꼭 한번 가봐. 그래. 잘 가라. 토끼 같은 조카들이 얼마나 이쁠까. 어머니만 살아계셨어도. 아, 뭐야, 또 속았잖아. 정말. 다음 관문에서 두고 보자. 중국 후한 말기. 원방과 개방이라는 덕망 높은 두 형제가 있었어요. 두 형제에겐 아들이 하나씩 있었는데. 우리 아버지가 가장 훌륭해. 아니야, 우리 아버지가 더 훌륭해. 으흠. 할아버지, 누가 더 훌륭하시죠? 에이, 글쎄,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인지 구분하기 어렵겠구나. 예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둘 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아주 훌륭하다는 뜻이지. 난땡.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고 했습니까? 혹시 넉넉할 우와 못할 열을 써서 난열을 나누? 도로롱, 너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니까. 이 형. 형이 맞춰보지. 우와, 형 형자네. 형 최고. 아이, 이제 알았니? 누가 형인지 누가 아우인지 분간하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아우 재겠네. 난 형 난데 두 사람의 낳고 못함이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똑같다는 말이구나. 결코 너희 형제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. 용케도 새 관문을 통과했지만 아무튼 대결 공간에선 어림없을 거다. 수재왕! 그 멍청한 부한 잘 있나?
참! 해고하고 다시 뽑는 중이다. 이번엔 정말 잘 뽑아야 될걸? 자신 만만한가 보군. 어디 이번 대결이 끝나고도 자신 만만한가 두고 보자. 이번 대결 과제는 상대자 되기. 그럼 내가 먼저 시작하지. 수제 아비 후! 도로롱, 아비부의 상대자는 잘 알고 있지? 그럼! 도롱, 어미보! 이번엔 우리 차례다. 도로롱, 어서. 알았어. 도롱, 형! 형만한 아우는 없다. 수제 아우 체!